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또 이 거리 선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윤효재 복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효재 복수 아주 제대한 지 1년 됐는데, 아니 한 달 됐죠? 네, 한 달 됐는데 아주 대한민국 미래가 창창한 젊은입니다. 대한민국 복싱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꿈과 미래가 아주 훌륭한, 아주 다부진 우리 청년 대단하고, 한번 일단 거리 잡는 선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한번 저를 보시죠. 거리 잡는 선정을 따로 뭐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스파링이나 매스복싱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고 또 샌드백도 치다 보면은 도움이 좀 되겠고, 자, 내가 들어갈 때 살짝 들어가서 맞출 수 있는 거리와 상대가 잭을 뻗었을 때 살짝 저기 말 디펜스가 바로 가능한 거리, 예를 들면 복싱 포지션 이 정도 거리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정도 거리는 좀 적당한 거리가 아닌 거고, 우리가 시작 스타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스타트 거리, 그냥 붙어서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스타트 거리는 이 정도 적당한, 상대 잽이든 뭐든 어떤 주먹이든 나와도 바로 디펜스 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서도 바로 공격이 가능한 거리, 시작이 스타트가. 그래서 이 정도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상대가, 본인 스스로 잽으로도 살짝 길 수가 있어요. 이 잽 거리가, 잽을 처음에 시작하자 툭 주고 디펜스, 제가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무조건 디펜스를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10초, 20초 정도는 많게는 1라운드, 2라운드까지도. 그래서 앞선으로 툭툭 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툭툭 주면서 자, 이 정도 거리, 좀 더 처음에는 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서 바로 맞출 수 있는 거리와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보세요. 바로 빠지면 바로 디펜스 가능한 거리, 원투로 탁탁 하면 바로 가능한 거리, 그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훈련 방법은 솔직히 어려워요. 훈련 방법이라, 그 훈련은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가장 효과가 빠른 훈련은 스파링이겠죠. 스파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거리 선점이라든지 거리 싸움, 우리 콘트도 거리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샌드백을 잽 치고 빠져보고, 나가면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면서 잽 칠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 잽잽으로 많이 거리를 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